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일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겨울이 끝나는데 아직도 겨울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은 날씨가 아주 좋아서 겨울 날씨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 중에 탈곡 원하시는 분, 사진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G메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사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형태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김홍이의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는 착한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룹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 수작들을 제가 탈곡하는 걸로, 크리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분의 사진은 괜찮고 어떤 분의 사진은 뭐 그냥 사정없이 탈곡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 착한만 쳐도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공개 그룹인데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에 사진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올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의 파일을 열어서 새로 만들기에 보시면 폭이 1920픽셀, 높이가 1080픽셀, 방향은 가로, 해상도가 70입니다. 이게 300 정도로 하시면 파일이 너무 커요. 그래서 1920, 1080, 72. 아시겠죠? 1920, 1080, 72픽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만드시면 이렇게 흰 바탕이의 새 화면이 나오죠. 새 화면을 회색, 적당한 회색을 부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요 길이가 1920, 요 길이가 1080픽셀, 바닥은 72dpi.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앉힐 수가 있습니다. 앉혀서 반드시 여기에 보시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는 거죠. 배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뭐 여러분 알아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하신 것을 제목 없음 1을 저장을 하셔서 이거를 가지고 페이스북의 그룹에 있는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을 올리셔야 됩니다. 15장을 올리는데 각개 잘 찍은 사진 15장이 아니고 이 사진은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진인데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맞는 그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사진 15장을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사진 15장을 올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 여백이 회색 여백이 있는 사진을 올리신 분들은 제가 보고 아 이분은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에서 크리틱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그분들만 사진을 다시 제가 복사해서 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진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할 때는 그냥 일반 유튜브 제가 페이스북을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에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중에 좋은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에서 제가
진지하게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신 거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카톡방에 페이스북 그룹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지금 현재 500인 500작전 이게 올 1월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